자, 그럼 제가 어제 우리는 원래 이 반이 두 개로 구분돼 있잖아요. 크게 월수토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화목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월수토 하는 반은 어제 휴강했어요. 제가 그 천안에 학원이 제가 가진 않지만 학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가진 않아요. 근데 어제 같은 휴일날 이렇게 가서 공사를 하는데 제가 전기 공사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진짜 죽을 뻔했어요. 감전돼서 죽을 뻔했어요. 보통 이제 여기 이등 제가 다는 거예요, 이거. 근데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이걸 하고 있는데 이거 막 이렇게 전선 작업한 뒤에 보통 여기다가 이렇게 후레쉬 그 휴대폰 후레쉬를 켠 상태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이제 딱 잡으려고 하다가 여기서 멈췄어요. 주변이 화나다는 거 알았지. 나 진짜 죽을 뻔했어. 진짜로. 뉴스에 나올 뻔했어요. 왜 전문가 안 쓰고 혼자 작업했나. 자영업자의 위험. 뭐 이러면서 이렇게 나올 뻔했다고. 근데 또 스승의 날인지도 몰랐어. 여러분들 중에 한 명도 나한테 카톡을 안 보내서. 나는 카톡 한마디. 아, 근데 그 붕신 같은 말인 게 요즘 스승의 날을 없앤다 이러고 있대요. 스승이란 말 자체를 요즘에 안 쓰니까. 나도 징그러운 말이지. 근데 제가 이제 재수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재수생들은 약간 힘들잖아. 재수생들은 마음이 힘들잖아요. 아침 먹을 때도 눈치 보이거든요. 아침을 먹을 때도 눈치 보여. 밥 좀 더 먹으면 가서 자려 그러냐? 하면서. 아니에요?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분들 중에 힘든, 그러니까 상담을 제가 해줬을 때, 수학 가르치는 애들 상담을 해줬을 때 그게 좀 오래가는 애가 있나 봐. 나한테 이제 어제 카톡이 왔더라고. 선생님, 그 제가 진짜 힘든 시기에 상담 진지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전 너무 대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거짓말. 전 상담 진지하게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 여러분 제가 진지한 거 본 적 있어요? 내가 진지할 때는 화낼 때야. 난 진지한 적이 없어. 여러분 그분들은 다 저한테 연락 오신 분들은 다 희한하게 결과가 좋은 분들이에요. 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갔던 사람들은 다 이 과정의 추억이 되는 거지. 근데 결과가 안 좋잖아요. 그럼 저랑 아무리 잘 지냈어도 저랑 했던 이런 수업이나 시간들이 추억이 아닌 거예요.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제가 어제 새삼 느꼈어요. 결과 안 좋은 친구 중에 저한테 연락 온 졸업생이나 이런 분 한 분도 없어요. 다 결과가 좋아서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뭐 이거 하고 있다 자랑하려고 이렇게. 장난이에요? 아무튼 우리 기말고사 제가 오늘 일정을 받았는데 저 거의 모든 학교가 6월 말에서 7월 초더라고요. 이제 6주 정도 남았는데 진짜 마음을 다잡고 한번 열심히 해봐야 되지 않나. 자, 아무튼 반복되면 안 됩니다. 역사가 더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자, 좌표 표면 위에 세 점이 있다. 자, 지난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M으로 묶어주면 Y는 M, X-E+4. 좋아요. 시완 씨, 숙제. 자, 이거 몇 컷만 매진하죠, 항상? 그렇죠. 와, 잘하네. 얘는 항상 2,4를 지나는 직선이에요. 근데 2,4라는 그 점이 또 보입니다. 여기도 또 보이는 거죠. 저 오늘 완전 집중해서 좀 쭉 가볼 테니까 우리도 다 같이 집중합시다. 자, 그럼 이런 삼각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2,4를 지나는 직선이 이등분한다. 그 말은 바로 OB의 중점을 지난다는 말입니다. OB의 중점을 지나야 이 넓이랑 이 넓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가운데니까 이게. 자, OB의 중점이 몇 콤마 몇이냐면 3,1이에요. M은 기울기입니다. 직선의 기울기. 자, X가 1 증가할 때 Y는 3 감소하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마이너스 3이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24번. 마찬가지로 삼각형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이런 삼각형 그릴 때
X축, Y축을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A에 4,2라고 찍어주시고요. C를 보니까 같은 라인에 있어요. C에 4,0이라고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B에 0,-2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비례를 좀 맞춘다는 느낌으로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X축, Y축을 그리지 않더라도 비율만 어느 정도 맞으면 비슷하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X는 K라는 직선이 이 넓이를 2등분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보시죠. 여러분, 지금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은 어떨까요? 그렇죠, 닮음이겠죠. 자, 그런데 넓이가 2등분 된다는 거는 이 삼각형의 넓이 대 이 삼각형의 넓이는 몇 대 몇이라는 걸까요? 1대 2가 되겠죠, 넓이의 비가. 그럼 초등학교 때 우리가 배웠는데 닮은 거를 배웠을 때 닮은 비가 m 대 n이면 넓이의 비는 m제곱 대 n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럼 넓이의 비가 1대 2면 닮은 비는 몇 대 몇이라는 걸까요?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지금 수업 분위기 너무 좋아요. 1대 루트 2라는 거예요. 1대 루트 2. 그러면 이 K의 값을 구할 때 여러분 조금 더 머리를 써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의 길이 대 여기서부터 여기의 길이가 몇 대 몇? 1대 루트 2라는 거야. 근데 이 길이가 몇이에요? 4죠. 그러면은 4, 1대 루트 2니까 여기서 여기 올 때는 루트 2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럼 4를 루트 2로 나누면 몇인가요? 2루트 2가 된다. 그래서 이제 답은 2루트 2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문제를 풀 때 이게 생각을 하면서 잘 해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 닮은 관계로 풀 수 있다. 잘 메모해 두시고 여러분들 복습을 할 때 꼭 그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야, 오늘 우리 집중해서 내 오늘 목표가 스텝 B까지 반드시 나가는 거야. 여러분들 숙제했던 부분까지. 자, 25번 보겠습니다. 25번에 이런 희한한 그런 그 도형이 있어요. 이런 도형이 있는데 이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고 했으니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이 전체 도형의 넓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 좌표를 찍어보면 여기가 5입니다. 5. 그 다음에 여기 이 라인이 지금 3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라인이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밑에 부분, 이 큰 부분에 대한 넓이가 뭐가 되냐면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윗부분의 넓이가 6이 됩니다. 그럼 5와 6을 더하니까 전체 넓이가 11이란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전체 넓이는 11이다. 그러면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넓이, 이 화살표 반 찢어놓은 이 넓이, 이 넓이가 지금 2분의 11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2분의 11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넓이가 몇이죠? 이 넓이가 2죠. 이 넓이가 2예요. 그럼 2분의 11에서 2를 빼면 이 넓이가 2분의 11이니까 화살표 반, 화살표 반이 2분의 11이니까 이 뒤에 꼬랑지 이거 빼면 2분의 7이 돼요. 이 넓이가 2분의 7이다. 그럼 이 넓이가 2분의 7이 되려면 밑변 곱하기 높이가 7이 됐을 때 반으로 나눠서 2분의 7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이는 뭐가 된다? 3분의 7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이 밑변의 길이가 3이니까 3 곱하기 3분의 7을 했을 때 7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가로의 변화량이 3이고 세로의 변화량이 3분의 7이니까 기울기는 9분의 7이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26번. 좀 복잡해 보이죠? 네? 좀 복잡해 보이죠? 이런 문제는 좀 정확하게 그려야 됩니다. 지금 이 점을 찍어볼 때 그려볼게요. Y축 그리고 X축을 그려볼게요. 여기 5. 그 다음에 여기 A. 5,3 여기 B 2,1
여기 C3,0. 희한하게 생겼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D라는 점은 선분 OC 위에 있대요. 여기랑 여기 사이에 D라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BC의 넓이가, ABC의 넓이가, 이 넓이, 이 삼각형의 넓이가, 구하면 안 돼요. 지금 막 구하, ABC의 넓이가 라고 했는데 그냥 막 구하면 안 되고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ABC의 넓이가 ADC의 넓이와 같다. 그럼 보시면은 ADC의 넓이랑 같았죠? 그러니까 봐봐. 이 넓이가 있을 거고, 파이팅! 집중! 이 넓이가 있을 거잖아. 그러면 이제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그냥 바로 넓이 구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요런 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 넓이가 6이래요. 진짜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아, 당연히 알겠지. 아, 난 근데 수업하다가 약간 무서울 때가 많아가지고. 이게 평행이에요. 그러면은 이 넓이는 몇일까요? 6이죠, 6. 이 넓이는 몇일까요? 6이죠. 다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고개를 왼쪽으로 50도 정도 돌리면 됩니다. 돌려볼까요? 봐봐. 이제 뭐 다 돼가지고 절대 안 돌리네. 어? 그래도 벽 보는 새끼는 없네요. 제가 예전에 고개를 왼쪽으로 90도 정도 돌려보라고 하니까, 이렇게 보라고 하니까 전부 이 앞에 애가 벽을 봤어. 앞에 애가, 맨 앞에 애가. 그러니까 뒤에 두 명이 따라서 벽 보고 있어.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보라고, 이거 설명한다면 이렇게 보라고 했는데 왼쪽으로 90도 돌려니까 다 벽 보고 이러고 있어. 뭐가 보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얘를 이렇게 돌리면 이 화면에서 여기가 D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노가다가 아니구나. 생노가다가. 그러면은 당연히 이 넓이랑 이 넓이는 같겠죠.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이거 물어봤을 때 다 웃었거든요. 너무 쉬워서. 이게 그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기울기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거 X의 증가량이 2고 Y의 증가량이 3입니다. X의 증가량이 2, Y의 증가량이 3. 자, 여기에 좌표 X좌표는 모르지만 Y좌표는 알아요. A, 0과 2, 1의 기울기가 2분의 3이 돼야 되는 거죠. A, 0과 2, 1 사이의 기울기가 2분의 3. 그럼 X의 증가량은 2-A고 Y의 증가량이 1이니까 이게 2분의 3이 되려면 A가 3분의 4가 돼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하랬냐면 답이 이미 나와 있던 건가요? AD, 여기가 A고 여기가 A고 5,3. 여기 D가 방금 우리가 풀었던 것처럼 3분의 4,0이란 걸 알았습니다. 자, X의 증가량 몇입니까? 3분의 11. 좋아요. Y의 증가량이 3입니다. 11분의 9. 정답은 5번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풀 때, 그러니까 앞에 여기 닮음이나 이런 거 이용할 때 잘 살펴야 돼요. 막 풀면 끔찍한 결과지겠지?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나오는데, 이거 한 지가 좀 오래돼서 제가 여기다 공식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외우는 시간 10초 가진 다음에 가겠습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X1, Y1 사이의 거리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가 됩니다. 전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난 쓰는 거는 괜찮아. 여기 책에도 나와 있어. 여기 그 요약정리본에. 자, 외우는데 10초. 3명에게 물어보겠습니다. 3명 중에 대답을 못하면 뒤에 가서 서서 나머지 수업을 듣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잖아. 아닌가? 이것도 그건가? 가혹행위? 좋아요. 가보시죠. 정건희씨 눈 감으세요.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말해보세요. 좋아. 잘했어요. 자,
수민 씨, 눈 감아보세요. 외워보세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만, 이거만 외우면 됩니다. 좋아요. 미나 씨, 외워보세요. 좋아요. 제가 근데 이게 유심히 보니까 얼굴 빨개지는 경우의 학생이 별로 없네. 나는 발표할 때 얼굴 빨개진다. 손 들어봐. 너? 아니 근데 진짜 빨개진 사람이 이렇게 손 들 수도 없어. 저와 정말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는 손도 막 땀으로 다 젖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땀이 많은 게 아니라 너무 떨려가지고 막 발톱에서도 땀 나오고 막 그랬어요. 발톱에서 땀 나는 거 뭔지 알아요? 발톱에서 땀 나는 거. 진짜요? 제가 정말 이 대중 앞에서 말하거나 손 들고 발표하거나 이런 거를 너무 떨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친구들이 동창들이 제가 학원 선생님 한다고 하면 깜짝 놀래요. 네가? 네가? 그런다니까. 사람은 다 변하는 거야. 야, 방금 이게 말하는 거 보니까 그 생각이 나가지고. 자, 여러분 요거 이제 봐보겠습니다. 자, 공식만 잘 쓰면 되는데요. 이게 A, B, C입니다. 근데 나는 이거 이렇게 말하고 싶어.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은 뭐야? 5잖아, 5. 3대 4대 5. 근데 그거 아는데 계속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쓸 겁니까? 아, 진짜로. 여기 기말고사 끝날 때까지 한 100번 나올 건데. 그때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아, 물어보는 거야. 3대 4대 5 다 아는데. 바로 5라고 쓰셔야죠. 오케이. 그 다음에 절대값 9-4a 마이너스 2가 지금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절대값 9-4a 아 이것도 이제 계산하면 7-4a 이게 15다. 제곱하면 안 돼. 제곱하면 더 어려워져. 소름 끼친다. 제곱하면. 자, 당연히 마이너스 15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15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플러스 15가 될 때는 A가 마이너스이고요. 마이너스 15가 될 때는 A가 2분의 아이고 마 10 고마워. 현재 고마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곱하면 뭐야? 왜 그런 표정? 자 28번 보겠습니다. 28번. 아하. 자, 일단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요거는 좀 그 정확하게 찌르고 가야겠어요. 여기 집중해 주세요. 지금부터 하나의 챕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가계이등분선에 대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계이등분선은 어떤 선이라고도 할 수 있냐면 여기 점을 x,y라고 했을 때 여기서 수선을 내렸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수선을 내렸으니까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R, 그 다음에 빗변이 공통변이라 H, 가계이등분선이었으니까 각각이 같으니까 A가 됩니다. RHA 합동이 돼요. 그럼 RHA 합동이기 때문에 가계이등분선은 반드시 이변의 길이랑 이변의 길이가 같게 되는데 이 선이 지금 그 점과 직선의 거리가 되고 이 선이 지금 점과 직선의 거리가 되니까 아,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다? 가계이등분선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지금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관계는 뭐냐면 수직관계예요. 수직일 때의 가계이등분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바로 이렇게 쪼개면 되는데 야, 그래 다 적어. 야, 다 적으면서 들어라 그냥. 자, 그러면 잠 오는 사람 x 플러스 2y 마이너스 5랑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가 같거나 또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2x 플러스 y 플러스 2가 같거나 이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대로 같거나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같거나 둘 중 하나라는 얘기죠. 여러분.
근데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고 이제 물어보셔야 되는데, 근데 너희 두 명의 공통점이 한 명이 안 쓰면 한 명도 안 쓰는구나. 어? 썼어? 알았어. 아, 고맙다. 아, 세트로 묶어서 그냥 혼내려고 했는데 내가 당했네. 야, 이게 왜 그럴까요? 좋아. 수민 씨가 말해보세요. 방금 손 들었는데. 방금 손 드셨잖아요. 그렇지. 역시. 아, 지금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잖아요. 그쵸? 근데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수직 관계라면 얘랑 얘랑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죠. 얘랑 얘랑은 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수직 관계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b제곱 플러스 a제곱이 어차피 분모가 같아져.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근데 내가 보니까 이거는 거의 수직 관계에서만 나와. 그래서 이 직선 아니면 이 직선이다. 잠깐만. 아니, 나 알고 있었는데. 아니 근데 이거 이해되시나요? 좋아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됐나요? 아, 솔직히 말해봐, 진짜. 됐어? 이해됐어요? 아, 진짜 이해됐어야 됩니다, 지금. 이거, 야, 아니, 이거 지금 표정 연기들의 달인들이라 이거 도대체 이거 이해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없네. 너는 확실히 안 된 것 같아. 너 이해 안 됐지? 자,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 아니, 형원아. 여기가 x 플러스 2y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하고, 여기를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하면, 네? 얘랑 얘의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할 때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하게 되고, 얘랑 얘를 할 때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수직 관계는 그 두 개가 크로스가 되다 보니까 어차피 제곱해서 더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분모가 빠져있다, 이게. 근데 이제 그 수직일 때는 이걸 생략해도 되는 경우다.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수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라.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y좌편과 요거의 y좌편 두 개를 답으로 구해서 적어주시면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이거 나중에 꼭 제가 여쭤보면 그냥 이렇게 바로 씩 쓸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29번 문제입니다. 2,3을 지나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3인 직선은 두 개 있다. 두 직선의 기울기의 합을 구하라. 2,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제가 진짜 강조했습니다. 이거 모르면 진짜 안 배운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좋아요. 자, 민성 씨. 자, 2,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말해보세요. 아, 지금 긴장한 것 같으니까 다른 분한테 시키겠습니다. 지금 그 긴장한 것 같으니까. 이거 근데 이것만은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피타고라스처럼. 건희 씨. 할 수 있어? 뭐야. 민석이 요즘 열심히 하는데. 건희 씨, 말해보세요. 네. 그렇죠. y-3은 mx-2다. 이렇게 이제 세워야겠죠. 야, 너 알잖아. 너도 지금 임마. 그러면은 이거는 한 변으로 보면 mx-y 마이너스 2m 플러스 3은 0이 됩니다. 이렇게. 요거랑 0,0 사이의 거리가 3이다 라는 거예요. 요거랑 0,0 사이의 거리가 3이다. 그러면 당연히 공식 쓰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얘랑 얘랑 곱하면 0이고 얘랑 얘랑 곱하면 0이니까 마이너스 2m 플러스 3이 되겠죠. 루트랑 절대값을 동시에 없앨 수 있는 게 뭡니까?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넘긴 다음에 양변 제곱해서 m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근각이수와의 관계를 쓰면 된다. 근각이수와의 관계를. 아, 제가 스피치 학원에 등록했는데요. 여기 7층에 제이스피치 아카데미라고 있어서 스피치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뇌로 이 울림소리를 내는 거래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이게 아나운서 분이 말을 해주시는데 이게 울려줘. 방금 공간을 울리는 소리 봐봐. 다 진짜 들어봐봐. 그렇지 않아? 울렸어요?
고맙습니다. 아, 이게 그걸, 아, 돈을 100만 원 넘게 줬는데 이거 배웠는데 당연히 울려야지. 안 울리면 큰일 나지. 사기지. 울렸지 방금. 이게 약간 그래서 전달력을 세게 할 수 있대. 울리는 소리 봐봐.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지현입니다. 어, 전달력 있죠? 아, 좋아요.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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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진짜 가보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제 전달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공간을 울리는 소리로 하면 해서 제가 강의에 도움이 될 거래. 그래서 제가. 네? 자. 자, 이제,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에 밑줄 쳐주시고요. 두 직선에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두 직선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봐볼까요?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하는 거. 뭐가 되냐면 두 직선의 교점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두 직선의 교점은 뭐라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여러분 계산해보시면 나와요. 자, 그러면 원점이 있어요. 이거 그 꿀먹기인데 여기가 원점이고 야 이거 감정이입이 돼야 된다. 나중에 이제 이거 지금 안 들으면 나중에는 학교 시험 볼 때는 외워야 될 거예요. 아이 붕신들 앞에서 진짜 아주 그냥 벌레가 있었어? 잘했어. 야 지금 여기 점을 지난대요 직선이. 그럼 봐볼게요. 자, 봅니다. 이게 이렇게 지나는 게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일까요? 그러면 이 정도인데? 이것보다 좀 더 떨어지게 그릴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한 사람 누굽니까?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이 정도인데, 거리가. 이것보다 더 떨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 좀 대단한 게 아니라 지금 최대 이게 최대냐고요. 이 점을 지나는 게.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나요? 네. 요즘 뭐 기분 안 좋으신 일 있나요? 이 기울기가 몇인가요? 여러분. 이 기울기가. 네.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야? 그러네. 야 이거 좀 앞자리 좀 교체하면 안 되냐? 아니, 왜냐면 내가 보니까 이거 교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여기가 전혀 존재감이 없어가지고 제가 수업에 좀 시간이 안 돼요. 왜냐면 얘들이 표정이 너무 포커페이스라서 내가 수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아 웃어? 이 새끼야? 야 이게 아니래. 아 이게 아니고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제보를 주셨습니다. 네. 자, 가볼게요. 여기가 원점인데, 제일 길려면, 아, 여기 근데 약간 공간 울림 이 소리가 어렵네.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제일 길려면, 이렇게 수직이 될 때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거리는 몇이냐? 바로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죠. 아 진짜 집중해. 자 그 다음에 이 기울기가 아까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직이니까 이 기울기가 1이 돼야 돼요.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무엇인가? 좋아요. 끝내볼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지금 넘기고 나눠주면 k
k 플러스 1분의 3 마이너스 k가 y의 계수로 양변을 나눠준 x의 계수가 바로 기울기가 되는데, 이게 지금 1일 때다. 얘랑 얘랑이 같을 때다. 자, 그러면 2k는 아무튼 뭐 되게 됩니다. 그쵸? k가 뭐가 되나? 1이 되나요? 네, k가 1이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이거 간단한 건데,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 만약 이 얘기를 쭉 듣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아 선생님 근데 왜 이게 최대죠? 아 저 이거 잘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의문을 품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당연합니다. 아 왜냐면 아 그래도 의문일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자 여기에 점이 있고요, 타겟이. 여기를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수히 많은데 이 점을 지나는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은 그럼 몇인가요? 문제도 나올 수 있거든요. 최소값을 가질 때 k값을 구하라 이렇게. 최소값은 몇인가요? 이 점을 지나는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 그렇죠. 이게 이렇게 관통하면 최소값은 0이 되겠죠. 아주 좋습니다. 최대값은 이 선과 뭐일 때? 수직일 때다. 그래야 이 거리를 가질 테니까. 수직이 아니게 되면 보다 가까운 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를 이 원의 관점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아무튼 그런 걸로도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다. 잘 생각해 보면서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31번을 보겠습니다. 31번. 야,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똑같은 말 아니야? AX 플러스 BY는 마이너스 6. AX 플러스 BY는 3. 그럼 좀 구제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자, 잠깐만. 얘랑 얘는 평행하는 두 직선입니다. 알겠죠?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왜 마이너스 6인데 여기는 왜 3이에요? 혹시라도 그러실까봐. 나 진짜. 그러면 그 평행하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적겠습니다. 평행하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 AX 플러스 BY는 BY 플러스 C는 0과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프라임은 0. 이 두 개가 서로 평행하는 건데 평행하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C 마이너스 C 프라임입니다. 이게 지금 평행하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요거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6은 0이고요. 요거는 AX 플러스 BY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자, 그럼 이 평행하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C 마이너스 C 프라임인데요. 외워놔야 돼. 진짜 이거 안 외우면은 나중에 그 붕신되는 거야. 다른 애들은 그냥 보면 바로 나오는데 자기는 이제 계산해도 안 나오지. 자, 그러면은 근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뭐랬죠? 9라고 했으니까 루트 9면 3이죠. 3분의 9니까 정답은 1번. 3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스텝 A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갈 길이 뭔데. 자, 32번. 좌표 표면 위에 A 5,0에 있다. 여기가 지금 5,0이에요. 힘내세요. 그런데 문제에서 수선의 발을 BC라 할 때 이 넓이를 구해라. 아니지. 이게 아니지.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문제는 제가 볼 때 거의 없어요. 닮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닮음을 지금부터 쓸 건데 일단 여기의 좌표를 꼭 알아야 돼요. 자, 잭기로 가자. 이 좌표 여기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나요? 야, 초등학교 안 나왔냐? 지금 빨리 이거 y0 빨리 대입해 빨리 해봐. 뭐 어떻게 나와? 몇 콤마 몇이야? 10콤마 0이잖아. 지금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 아니잖아. 지금 초등학교는 아니어도 중학교 1학년? 그때 그 배우는 거 아니야? y좌편 x좌편 어디까지 지금 내려갈 생각이야? 쳐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넓이 대 야 이 닮 이 야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몇 대 몇이죠? 1대 1이죠.
그러면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몇 대 몇이에요? 1대 2. 그러면 이삼각형의 넓이 대 이삼각형의 넓이는 몇 대 몇이에요? 1대 4. 그러면은 이제 기초적인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말이 통해야 된대요, 저랑. 이 넓이 대 이 넓이는 몇 대 몇일까요? 1대 3이 되는 거죠. 1대 4였으니까 1대 3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궁금해하지 않아도 되겠죠. 저는 이 넓이를 알면 됩니다. 그 넓이의 4분의 3을 답으로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넓이를 구하려면 이 기울기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기울기는 뭐죠? 3, 4, 5! 아니 3대 4대 5. 3, 4 나오면 3대 4대 5야. 그러니까 머리를 좀 안 써야 돼. 머리 안 좋잖아 여러분. 아니 머리 좋으신 분 많죠. 장난이에요. 그럼 여기 이 길이가 몇이에요? 10이잖아요. 그러면 3대 4대 5면 여기 이 길이 몇이겠어요? 6. 그럼 여기는 몇이겠어요? 8. 그럼 이 큰 삼각형의 넓이가 6, 8에 48. 나누기 하면 24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그 24의 4분의 3이니까 18이 여러분 1번 정답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직선의 반전식을 했을 때 잠깐만. 이 기울기. 아주 친숙한 기울기여야 된다. 이건 기울기가 아까 말한 마이너스 4분의 3 거 맞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3대 4대 5라고 말해주는 게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스텝 B로 가겠습니다. 스텝 B.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숙제를 안 하는 거는 제가 어떤 면에서 좀 약간 여러분 좀 안타깝냐면 제 경고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습관이야. 이번만 안 하는 게 아니라 고3 때까지 안 할 수 있어. 그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 하는 사람도 습관이야. 진짜로.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선생님도 수업하는 것도 다 습관이야. 그러니까 한번 이게 좀 뭔가 안 좋다. 그러면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숙제 지금 안 하는 게 습관인 사람들 진짜 제가 경고합니다. 진짜 엄청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저 폭발하면 정말 하고 날아가요. 여기 누가 안 했어? 시원아 할 거야 안 할 거야? 골았어. 저기 거의 뭐 동심 100%네. 야 꼭 해. 자 이제 스텝 B 여기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수업을 잘 들어야 돼. 이거 왜냐면 답지풀이랑 비슷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도형 쪽은 다 달라 푸는 방법이. 잘 봐줘. 2,3이 있고 2,3 여기가 2,3입니다 지금. 4,1이 있어. 그래서 X축 위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래. 이 정도에 있겠죠? 왜 이 정도에 있냐면 여러분 한마디로 그 점을 이으면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있다고 해야지. 야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는데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면 그것도 삶이 문제죠. 아 진짜로 삶이 문제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을 그려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Y축에서 지금 아 미안 너 침 튀지 않았냐? 아니, 네. Y축에서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야 된대요. 자, 그럼 Y축에 이등변 삼각형 만들려면 어떻게 그려야겠어요?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리면 이거 이등변 삼각형 돼요? 그렇죠. 이건 얘랑 얘랑 같으면 상관없죠. 근데 문제에서는 A, B로부터 같은 거리니까 이거는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으면 이렇게 그래 안 그래? 그럼 나 하나 물어볼게. 진짜? 이제 진짜 질문이야 이게. 이 점과 이 점은 또 여기 중점은 일직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이고 아니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라면
여기 중점과 얘와 얘는 서로 세 점은 일직선 상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나요 이거? 좋았어. 자 그러면은 여기에 점의 좌표는 3,2야. 다 A블랙 오케이? 3,2. 아주 지금 태도가 좋아. 지금 열심히 듣고 있어 지금. 열심히 해야 돼 우리 다. 이거 지금 이거 기울기 말해봐. 이거 기울기 뭐예요? 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 기울기는 뭐가 됩니까? 1이 되겠죠. 그럼 3,2랑 여기가 0이에요. 가자, 같이, 같이 살자. 그럼 0이면 여기는 뭐겠어요, X좌표는? 아니,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이 기울기가 1인데, 그러면 3,2에서 Y좌표가 0 됐으니까 여기 X좌표는 뭐겠냐고. 1이겠지. 어려워? Y2 내려왔으니까 X2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기울기가 그 뜻 아니야. 기울기가 1이면 X랑 Y랑 변화량이 똑같다는 거. 설마 그 혹시 지금 그 제 그림으로 보지 마세요. 제 그림 비례가 안 맞습니다. 당연히. 네? 그 여러분 그 그래프 그리는 프로그램 이름 아시는 분 있죠? 몰라? 그거 알아야 돼. 수행평가 하려면. 어?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0이니까 기울기가 1이니까 여기 몇이에요? 0, 여기 0이니까 0 내려서 여기 뭐겠어요? 마이너스 1인 거죠. 아 그러면은 이 길이는 몇이다? 루트 2다. 이게 여러분 정답이 되는 거죠. PQ의 길이가. 그러니까 그 지금 요렇게 딱 보면서 기울기에 좀 집중하는 게 필요한 풀이 아닌가.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2, 마이너스 2. 자 이것도 좀 정확히 찍어볼게요. 2, 마이너스 2 4, 2 A, 0이 있다. A, B, C가 이등변 삼각형이다.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등변 삼각형 왜 나온다고요? 수직 이등분선 때문에 나온다. 건희야 고맙다. 어 고마워. 수직 이등분선 때문에 나온다. 어쨌든 이 지금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랍니다. 자 여러분 최대한 최대한 성의를 발휘해서 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그림을 그려볼게요. 제가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어떻게 그려야 되지? 어? 여기 이 X축 위에 있습니다. X축 위에 있으면 약간 이게 이렇게 그쵸? 왜 전혀 아니어 보여요? 왜 웃었어요 방금? 이 새끼 방금 무서워가지고 내가 흥분해가지고 왜 웃었어? 전혀 아니어 보여 이등변 삼각형? 어? 맞는데 뭐가 아니어 보여 이 새끼야? 비슷한데. 자 왜요? 너 왜 손 들어 이 새끼야? 지금 긴장되게. 자 요거 이게 일단 C1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 왜냐면 이제 이거는 이제 AB랑 AC가 같을 경우에요. 그러면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 또 어디에 있을 수 있을까요? 이쪽에도 있을 수 있나요? 이렇게. 아, 좀 비슷하게? 이렇게. 이렇게.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것도 역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떨 수 있겠어요? 같을 수 있겠죠. 여기를 이제 C2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직접 좀 각을 봐야지 정확하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근데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건 좀 부정확할 수 있겠다. 왜냐면 내가 만약에 생각이 안 난다면 내가 어떤 이런 아이디어가 안 떠오른다면은 정확하게 나타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는 이제 나눠야지. 어떻게 나누냐면 첫 번째 AB랑 BC가 같은 경우 얘랑 얘가 같은 경우 두 번째 AB랑 AC가 같은 경우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 BC랑 AC가 같은 경우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두 점 사이 거리의 제곱이 같다는 식으로 식을 세우면 A 값들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하는 이런 문제는
자기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되려면 두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이 길이가 같을 때 이 두 길이랑 이 두 길이가 같을 때 이런 식으로 세 개를 돌려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식으로 푸는 게 좋은 문제가 2번 문제입니다. 미성아 혹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어, 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제가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수업을 안 했는데 이제 이거는 뭐 여러분 다 아는 거니까 이거는 BC의 길입니다. BC의 길이 공식이에요, 지금. 요 왼쪽은 BC의 길이, 오른쪽은 AC의 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C가 어디에 올지 알 수가 없죠. 상상력 같은 경우인데, 상상력. 3,5가 여기 있고 7,10이 여기 있어요. 자, C가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BC 더하기 AC 이 길이가 제일 짧을까요? 붕신 왜 그래? 이러겠죠? 그럼 어떤 애가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더 짧죠, 이게. 이게 더 짧죠? 그럼 C가 어디에 있을 때 최소가 될 거냐? 그건 이 선분 위에 C가 있다면 BC 더하기 AC가 최소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이 문제는 이 각각을 계산하고 전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AB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X의 증가량이 4고 Y의 증가량이 5니까 정답은 루트 41, 4번이 됩니다. 4번 파이팅. 4번. 자, 삼각형 ABC가 있고 삼각형에 외심이 있습니다. 변 BC 위에 뭐가 있을 때? 외심이 있을 때. 자, 외심은 위치의 외심의 위치 구분은 제가 잠깐 멘탈이 잠깐 제가 외심의 위치 구분은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들이 야무지게 배우지 않으셨죠. 예각삼각형일 때는 외심이 삼각형의 내부에 위치합니다. 둔각삼각형일 때는 외심이 삼각형의 밖에 위치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이 외심이 변 위에 위치한다, 삼각형 위에 위치한다라고 했어요. 그런 경우는 오직 하나, 바로 직각삼각형에서만 외심이 빗변의 중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름이 되고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 0,1이 BC 위에 있다는 거는 이런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BC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문제에서는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을 하라 했어요. 그럼 피타고라스로 당연히 이 지름의 길이의 제곱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A가 지금 3,1 했고요. B가 0,1이 됐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B를 필요 없습니다. 자, 지금 X의 증가량이 3이고 Y의 증가량이 1이니까 이 길이가 루트 10이다. 반지름이 루트 10이에요. 그러면은 지름의 길이는 2 루트 10. 제곱하면 40, 1번, 4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 잘하죠? 늘 잘, 장난 아니야. 자, 그러면 여러분 5번 문제를 봐보겠습니다. 왔어? 여러분 이 문제 좀 중요합니다. 요거 그 별표 28만 개 해야 돼요. 저도 이걸 켜겠습니다, 오늘. 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이거 진짜 엄청 중요해요. 잘 봐주세요. 자. 아, 진짜야. 야, 오늘 처음으로, 저 사실 수업하면서 지루했거든요? 처음으로 시험에 나오는 빈출 유형이 나왔어요. 처음입니다. 지금 수업할 때. 마이너스 2,5예요. A가 마이너스 2,5고 B가 6, 마이너스 3입니다. 근데 이거를 내분하는 점이 1사분면 위에 위치한대요.
일사부면은 이 두 개의 별표의 사이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별표일 때 몇 대 몇이고 내분점이 이별표일 때 몇 대 몇인지가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삼각형으로 생각해봐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한테 왼쪽의 삼각형과 오른쪽의 삼각형의 닮은 비를 물어보는데 어떤 사람이 이 길이랑 이 길이를 구하겠습니까? 그런 새끼가 있습니까? 그럼 중학교로 다시 가야 돼요. 갈 수는 없죠. 미안하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아 이거 말실수예요. 가면 안 돼. 여러분 삼각형의 닮은 비는 어떤 길이에 비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 길이 이 길이를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 이 길이가 몇입니까? 2죠. 형원씨? 비타씨 어디 있어요? 안 갖고 왔어요 오늘? 빨리 갖고 오세요. 아 빨리 갖고 와 진짜. 빨리 하나만 갖고 와. 아 두 개 갖고 와 올 때. 나도 같이 먹게. 빨리 갖고 와. 비타씨 어딘지 알려줄게요. 우리 학원의 명물입니다. 저 마약 사탕 있어요. 현지씨도 한 번도 안 먹어봤죠? 먹어봤어요? 어 현지씨 왠지 안 먹어봤을 것 같은데. 먹어봤어요? 민성이는 하루에 세 개씩 먹잖아. 아 자,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길이가 2고 여기 이 길이가 몇이죠? 6입니다. 아 여기 이 점은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죠. 자 이제 여기를 봐볼게요. 여기 여기는 이삼각형과 이삼각형을 이제 해야 되는데 아닌 건 지울게. 이렇게 그럼 이삼각형 대 이삼각형 닮은 비 구하라는데 어떤 사람이 이 길이 이 길을 구해. 그런 사람이 어딨어. 훨씬 쉬운 게 있는데 길이가 뭐냐면 이 길이와 뭐예요? 이 길이인 거죠. 몇 대 몇이죠? 5대 3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말이 너무 중요한데 t 대 1 마이너스 t 왜 중요하냐면 이거 두 개 더하면 몇이죠? 1 진짜 중요해. 진짜 너 이거 지금 잘 봐야 돼. 나중에 꼭 또 질문 나온다. 이거 두 개 더하면 몇이라고요? 1 근데 이거 두 개 더하면 몇이에요? 4 그러면은 4로 나누면 4분의 1대 4분의 3이다. 이건 더한 몇이에요? 8분의 5대 8분의 3이다. 아 이건 t가 4분의 1이구나. 아 이건 t가 8분의 5고. 너무 간단해. 4분의 1과 8분의 5 사이에 있으니까 답이 2번이지. 잘 들어. 도형은 닮음이 80%야. 이건 나중에 고3 때도 마찬가지야. 닮음을 잘 쓰는 사람이 도형을 잘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식을 풀려고 하기보다 자꾸 닮음을 봐봐. 그러면은 쉬워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내분점 공식을 안 쓰고 푸는 건데 이제 여러분 숙제 검사를 했을 때 형원이 너 지적하는 거 아니야? 지금 예를 드는 거야. 아 진짜 나 알잖아. 호연직이 있는 거. 너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고 그런 성격 아니다. 아니 내분점 공식 쓰면 내가 가슴이 아프지. 많이 아파. 내 수업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 그래서 안 썼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 이 문제 이 몇 번이죠? 서술형 6번 이것도 계속 중요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죠. 삼각형 ABC가 있어요. ABC가 있습니다. 삼각형. 왜 이렇게 그리시죠? 상관없어요. 그냥 B를 무시하고 그리세요. 자, BC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한다. 그 다음에 ABC를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 있대요. 저는 이거 할 때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자, 아, 여기 있겠죠? 이게 지금 2대 3이잖아요? 그럼 여기 제가 몇 칸으로 나눴어요? 네 칸으로 나눴죠? 그러면은 여기에 몇 칸 쳐야겠어요? 그렇죠. 여덟 칸 쳐야겠죠. 그래야 2대 3이 되죠. 잠깐만. 약간 느낌 이상한데? 야, 이거 안 되냐? 야, 봐봐. 자, 봐봐. 형이 부탁할게.
2대 3이라고. 그러면 2대 몇이야? 아 진짜 다 할 수 있어. 2대 몇이야? 1이잖아. 너희 그 범죄도시 2 최고 명대사가 뭔지 알지? 1대 1이라고 하니까 누가 1이냐고 물어본 거. 너 그거 알아 몰라? 이거 진짜 삶이 걸린 문제야. 이런 비율. 너랑 나랑 1대 1로 나누자 했더니 마동석이 물어보잖아. 누가 1이야 라고. 이거 이런 거는 삶의 문제야. 진짜 수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진짜 집중해야 돼요 정말. 수학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니까. 지금 잘 봐 다시. 2대 3이면 2대 1이잖아. 근데 여기 네 칸이 그려져 있어. 그럼 여기 몇 칸 그려야겠어? 여덟 칸을 당연히 그려야지.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2라고 이렇게 적어놓는 거야. 자 여기 D. 그 다음에 A, B를 1대 2로 외분한댔어. 1대 아 1대 2 나왔다. 그럼 1대 2면 몇 대 몇이야? 1대 1인 거지. 값만큼 그대로 똑같다는 거지. 여기를 지금 문제에서는 F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F2B의 넓이를 구하랬어요. 가자. F2B의 넓이 이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는 처음 삼각형의 넓이의 몇 배일까요? 두 배.